자, 경외왕 볼게요. 경외왕은 견훤에게 죽임을 당한 왕이에요. 그래서 경순왕이 신라의 마지막 왕이고 그 바로 앞서에 있었던 왕이 경외왕입니다. 그래서 이 견훤이 경외왕을 죽였기 때문에 이 신라가 백제가 아닌 고려 왕건을 택하게 된 이유인 거죠. 이 경외왕 죽이는 거 보니까 치가 떨린 거죠, 신라. 그래서 이제 백제가 아닌 고려를 택하게 됐다. 자, 경애왕. 우리나라 역사상 애가 들어가면 다 뭐가 끝이 안 좋아요. 민애왕. 장보고가 죽인 왕이죠. 장보고가 민애왕을 죽이고 신무왕을 왕에 앉히니까요. 그래서 장보고가 죽인 왕, 민애왕. 그리고 발에 마지막 왕이 애왕이죠. 그래서 이렇게 애가 들어가면 다안 좋아요. 경애왕은 견훤이 죽인 왕이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 볼게요. 통일신라 두 문자로 해보면 이렇게 돼요. 무문신 효성경애. 문신하지 않은 효성경애가 되겠다고 선언한 홍진경에서 이 경이 경순왕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있던 경애왕도 이 경에 같이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견훤이 경애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왕위에 올려요. 어떻게 보면 경순왕은 견훤이 만들어준 왕이에요. 하지만 경순왕은 고려 왕건을 택하죠. 경애왕 죽이는 거 보고 치가 떨려서 이제 경순왕은 고려 왕건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 마지막 왕인데 고려에 신라를 바쳤어요. 경순왕이. 이걸 어떻게 외우냐? 경순왕. 경주를 순수히 바친 왕이다. 뭐 저항 한번 안 해보고 신라는 고려에 그냥 신라를 바치거든요. 그래서 경순왕, 경주를 순수히 바친 왕.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순수히 바치니까 그 답례로 왕건이 경순왕을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을 하는 거죠. 사신관이 뭐예요? 이제 맡길사, 살필심, 살피는 걸 맡겼다. 이런 얘기예요. 경주를 살피는 거를 경주 지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경주 지방을 살피는 걸 맡긴 사람, 그게 바로 사신관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경순왕 김부가 최초로 경주의 사신관이 됐다. 그래서 요 경순왕이 최초의 사신관, 요것만 머릿속에 담아놓으시면 이제 왕건 때 업적 중에 사신관 제도 시행했다 이것도 있거든요. 이게 왕건이 경순왕을 최초의 사신관으로 임명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왕건 때 사신관 제도가 있었지, 요것도 이제 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견훤이 경순왕을 왕으로 만들어줬다고 했죠. 하지만 경순왕은 왕건에게 투항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연도함기 볼게요. 경순왕이 935년까지 왕을 하다가 왕건에게 투항을 했는데 그 전에 일단 고려 건국부터 연도함기를 해볼게요. 고려 건국이 918년이에요. 이걸 어떻게 외우냐? 고려에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고려를 구려라고 할 거예요. 아, 구려. 아, 고려, 구려. 구리라고 하면서 뒤에다 이런 말을 붙이는 거죠. 18. 그래서 고려는 구려 18 이렇게 하면은 9 18 이렇게 되는 거죠. 고려는 구려 18 이렇게 하면은 구려에서 9 18 해서 고려 건국은 918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고려는 구려 18 918 이렇게. 그리고 후삼국 통일이 936년이거든요. 고려 건국을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구려 18 그래서 918년인데 여기다 18년을 한번더 해주면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918년에 그 다음에 후백제랑 계속 막 공산전투, 고창전투 이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18년 동안 후백제랑 싸우다가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하게 된다. 그러니까 918년에 고려 건국하고 18년 동안 싸우다 18년 뒤에 후삼국을 통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와 비슷한 게 우리 백제 멸망이 첫 번째로 삼국 중에 첫 번째로 백제가 멸망했어. 슬퍼서 유유해서 유유가 66이니까 660년. 이로부터 8년 뒤마다 뭐가 하나씩 일어나요. 8년 뒤에 고구려가 멸망했어요. 668년. 또 8년 뒤에는 삼국이 통일됐고요. 삼국 통일하고 8년 뒤에는 마지막 남은 보덕국, 그러니까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나라, 이 보덕국이 멸망하는 게 삼국 통일 8년 뒤다. 684년. 요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경순왕 연도 935년 이거 외워볼게요. 경순왕이 935년까지 왕을 했다는 건 통일신라가 935년에 망했다는 거겠죠. 그럼 통일신라가 935년에 망했는데 이걸 외우려면 후삼국 통일은 제가 아까 전에 918년에다가 18년 뒤에 이제 후삼국을 통일한다 해서 936년이잖아요. 근데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은 신라가 먼저 항복을 하고 그러니까 후삼국 통일 1년 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라 멸망이 935년이에요. 고려에게 항복한 게. 그리고 후백제 멸망은 936년. 후백제 멸망했다는 얘기는 후삼국이 통일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통일신라 멸망은 후삼국 통일 바로 1년 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후삼국 통일하고, 그 다음에 후백제 멸망하고, 그러면서 후삼국이 통일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후삼국 통일을 아시면은 통일신라 멸망도 바로 전에니까 같이 알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발해가 또 멸망하니까 요것도 한번 암기법으로 외워볼게요. 926년에 발해가 멸망했어요. 근데 발해는 갑자기 망했어요. 그래서 멸망 원인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발해가 정확하게 뭐 때문에 망했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멸망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산폭발설이에요. 당시 그 발해가 멸망하던 926년 이 즈음에 큰 화산이 폭발했다는 건 있는데 이런 이것 때문에 발해가 멸망했는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 발해가 화산 폭발로 망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래서 어마어마한 나라가 망할 정도의 큰 화산이 폭발했다면 발해에 있는 동물이나 사람은 전부 다 불에 타서 구이가 됐겠죠. 그러면은 막 그 동물이나 사람 구이들이 구이육이에요. 구이가 된 고기 구이육들이 막 즐비하겠죠. 구이육. 그래서 발해 열망은 구이육. 아, 화산 폭발로 발해가 망해서 구이육. 구이가 된 고기들이 많아서 구이육. 이렇게 발해 멸망은 구이육.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